네, 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부팀장의 박범건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계조합원이 준공 후 입주권 양도시 세무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승계조합원은 이제 원조합원으로부터 프리미엄을 주고 조합원 입주권을 새로 취득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승계조합원의 양도시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 주고 취득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프리미엄이 이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에서 그대로 양도가 된다면, 그러니까 동일하게 준공이 되기 전에 만약 양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 양도가 된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 승계조합원이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준공되기 전에 양도를 했다면은 그 사람은 2년 그프그 조합원 입주권을 2년 동안 보유를 한 걸로 봐가지고 기본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만약 승계조합원이 2년 이상 보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된 다음에 바로 양도를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분은 준공되기 전에 양도를 했는지 준공되고 나서 양도를 했는지 단지 그 차이뿐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고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취득 시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40%의 단기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고, 준공되기 전에 팔았다는 이유로 기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세율 변동이나 이런 리스크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꼼꼼하게 재개발재건축권은 이제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승계조합원이 준공되고 나서 양도했을 때, 승계조합원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을 때 취득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이유가 되는 건데요. 이제 보유기간 기산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같이 한번 볼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이나 사용 승인일로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 승인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되고 나서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은 준공되는 그 시점에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을 처음에 이제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취득한 다음에 아무리 그거를 뭐 3년, 5년, 준공되기 전까지 아무리 3년, 5년 들고 있다 그래도 그리고 나서 준공돼가지고 실제 입주해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되면은 입주했을 때부터의 사실상 시기가 보유기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를 양도할 때. 마찬가지로 입주권도 승계조합원의 상태로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한다 그래도 준공이 되고 나면은 그 물건은 무조건 준공됐을 때 시점이 취득 시기가 된다는 점, 그 부분만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같이 보시면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을 일반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로 인정을 하고,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증여 등기 접수일을 이제 취득 시기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면 이 입주권이 나중에 준공돼 가지고 양도를 하는 경우 그때 취득 시기는 무조건 사용 승인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